오늘도 영희는 남편 철수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철수는 철수대로 푹 자고 일어나는데도 늘 피곤하기만 합니다. 거기에 요즘 부쩍 소원해진 부부관계. 그러다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으니 코골이가 성기능 장애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코골이란 우리가 잠을 자면서 숨을 쉴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좁아진 기도로 억지로 숨을 쉬다 나는 소리로 사실은 코가 아닌 기도에서 나는 호흡의 잡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란 코 뒤쪽에서 목구멍으로 쭉 이어진 공기가 폐로 전달되는 통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근육이 긴장해 있기 때문에 공기가 기도로 드나드는데 문제가 없지만 잠이 들면 긴장이 풀려 통로가 막히거나 혹은 비만으로 인해 살이 쪄서 기도가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나이가 들어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거나 턱 구조나 공간이 작아 혀뿌리가 기도 쪽으로 밀리거나 혀가 유난히 커서 기도를 막아 코골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성인의 45%는 때때로 코를 골며 25%는 습관적으로 코를 곤다고 하는데 단순히 코골이를 시끄러운 소리 정도로만 생각하고 방치했다간 나중에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코골이가 심해지면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수면 중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상태가 1시간에 5번 이상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 수면 무호흡증은 체내 산소 공급을 방해해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면 중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저산소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원활한 산소 공급을 위해 막힌 숨을 내쉬려고 안간 힘을 쓰게 되는데 이때 자칫 뇌졸중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수면이 중간중간 끊어질 때마다 자율신경계가 자극을 받아 심장질환의 발생 위험도 커질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엔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저하 같은 성기능 장애를 불러올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 깊은 잠을 자지 못해 각성 상태가 잦아지면 저산소증과 고이산화탄소증이 반복되고 이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성욕을 높이고 에너지를 주며 남성을 더 진취적이고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는 호르몬인데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결국 발기부전 같은 성기능 장애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덴마크 남부대학 티나 콜드 젠슨 교수가 953명의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수면과 정자 상태를 분석한 결과 수면의 질이 나쁜 남성일수록 정자의 수와 질이 낮았으며 특히 수면 상태가 가장 안 좋은 남성은 좋은 남성에 비해 정자 수가 25%나 적었고 또 기형 정자의 수도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하버 UCLA 메디컬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하면 고환의 크기가 줄어들고 수면이 충분한 사람과 비교해보면 2배 정도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아침 발기가 일어나는 수면 단계인 렘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면 결국 아침에 발기가 되는 현상도 없어지게 됩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75%가 발기부전 증상을 가진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난 베개에 머리만 대도 바로 잠이 드는데 왜 늘 찌뿌둥할까? 의문이 들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난히 입안이 바싹 말라있거나 낮에 과도하게 졸음이 온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볼 수도 있으니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과음이나 과로를 피하고 비만인 경우엔 무엇보다 먼저 체중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